안녕하세요, 마스터 석현입니다. 오늘은요, 아주 재밌는 카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흰색, 빨간색, 파란색, 검정색 이렇게 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이 카드를 그대로 잡고 슉 들어주면 심장도 한 장이 뒤집힙니다. 우와, 흰색이 뒤집혔네요. 다시 한번 잡아서 슉 신호를 주면 흰색은 원시가 되고요. 다시 검정색이 뒤집힙니다. 다시 잡아서 슉 들어주면 이번엔 검정색이 원시가 되고 빨간색이 뒤집히는데요. 여기서 퀴즈입니다. 이 마술을 잘 보셨다면 카드 뒷면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? 파란색이요. 틀렸어요. 파란색이 아니라 전부 네 장의 카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더욱 신기한 건요, 하얀색, 검정색, 파란색, 빨간색 카드 네 장을 슉 잡아주면 모두 다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. 오호. 이 태극기 모양으로 바뀐 카드 네 장을 제가 봉투 안에 이렇게 잘 넣어놓을게요. 봉투 안에 잘 넣고 신호를 한번 주면요, 신기하게도 봉투 속에서 짜자잔, 큰 태극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.